계룡대에서는 제20회 지상군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개천절을 맞아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는데요.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계룡대. 공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과 장병들이 지상군 페스티벌을 찾았습니다. 이를 축하하듯 하늘에 불꽃이 수놓아지고 곳곳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장비 전시와 체험, 소개부스 사이로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은 수방사 군사경찰의 MC 탑승 체험. 저는 지금 군사경찰 MC 탑승 시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지상군 페스티벌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군사경찰 MC 체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육군의 첨단 장비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임무를 완수한 제병협동 전투 시범은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곳 지상군 페스티벌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제병협동 전투 시범을 통해 승리하는 육군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함께한 시민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군대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탱크나 이런 것을 실제로 보게 돼서 좋고 마지막에 전투 같은 것을 재현하는 장면이 가장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행사를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빗방울도 막지 못했던 지상군 페스티벌의 뜨거운 열정. 더욱 가득한 공연과 체험 그리고 전시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